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이번 주 번지 소식을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정리니 전문을 보실 분들은 원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난주에 들으셨겠지만 이번 주는 번지 소식이 짧으며 그리고 하룻밤은 어제 올라왔습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갈라르데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해당하는 파트너 상점에서 데스티니 라이센스 상품들을 한시적으로 할인해 드립니다. 번지 스토어에서 갈라르데이를 방문하면 여러가지 선물 및 상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지 보상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아이템도 준비되었으며 게임 내에서의 영겁의 되풀이 경이 참새를 획득하고 테키언 후드티를 구매할 자격을 얻고 수석제도사 업적을 완료하면 빛의 저편 동전 세트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12월 8일에 시작되는 30주년 기념팩은 시즌 컨텐츠가 아닌 포세이큰, 빛의 저편, 섀도우킥 같은 DLC로 적용되기 때문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알려진 문제사항, 루타바가 오류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질문, 피드백 등 많이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